자, 아기다리고 어기다리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. 진짜 이런 영상 찍기 싫은데 진짜 찍기 싫지만 진짜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정의구현을 위해 찍는 영상 2탄. 근데 이 친구가 정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. 그러니까 아니야, 비정상이다. 그 저희가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이 친구 연락을 3일 동안 기다렸는데 연락이 왔어요. 왔어요? 그래서 일단 왜 나한테 앞으로 보낸지 일단 맨 처음에 사과를 좀 하더라고요. 안녕하세요, 최근에 올리신 영상을 보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사과드리려고 연락드립니다. 저는 핫도그님 영상을 즐겨 보는 시청자였는데요, 라이브 방송에서 뭐 자기가 기분 좋은 날이었는데 무슨 맥락을 파악 못하고 미친 거 아니냐라고 우리한테 채팅을 쳤대. 그래서 우리가? 얘한테? 병신새끼 어쩌죠 막 욕했나 말라방하면서 우리가 막 그냥 욕하진 않거든? 뭔가 우리한테 악플을 쓰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욕을 하거든요? 뭐 그래서 자기도 너무 화가 나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DM으로 보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살해 협박을 할 의도는 정말 없었고 분노를 조치하지 못했던 것 같다. 원하신다면 제가 대면해서 사과하고 싶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저한테 근데 왔는데 또 다른 아이디를 파가지고 한 거라서 저한테 그게 안 떴어요. 스팸으로 넘어가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제 인스타에다가 3일 안에 연락하려서 했는데 왜 연락 안 했다고 거짓말 치세요? 이렇게 나한테 와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메시지가 스팸으로 걸러져서 넘어가 있었네요. 번호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번호는 개인정보라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. 번호는 왜요? 이렇게 온 거야. 그래서 대면으로 사과한다면서요.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얼굴을 공개한다고 협박을 하셔서 대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인스타로 연락을 드린 거고요. 그래서 지금 말투가 사과하시는 분 말투세요? 내가 보냈더니 번호 안 주신다는 게 불편하시면 저도 드리고는 싶은데 개인정보 때문에 못 드린 거예요. 저도 먼저 욕을 먹어서 욕한 건데 그래도 욕한 부분은 선을 많이 넘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요. 일이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고요. 뭐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세요. 더 하실 말씀은 없나요? 이렇게 나한테 온 거야. 대화의 흐름이 조금 이상해. 좀 이상하네. 좀 딴소리를 해 자꾸. 그래서 내가 근데 대면 사과는 왜 하신다고 한 거예요? 나는 무조건 대면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인드로 공개 안 할 테니 번호랑 이름, 나이 우선 남겨주시고요. 직접 보고 이야기하시죠. 이렇게 했지. 빨리 그 얼굴 보고 얘기하자. 번호랑 그 남겨주면 우리 연락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대면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저도 불안해서요. 혹시라도 영상으로 제 얼굴을 공개할 수도 있어서 얼굴 공개는 안 한다고 약속드립니다 라고 제가 했고 그랬더니 너 약속했네. 난 했어. 난 계속 얘기했어. 얼굴 공개 안 하겠다고. 미성년자라서 직접 만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사과드린 겁니다. 저도 단어 선택도 신중히 했고요. 장문으로 보냈고요. 좀 상황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약간 약올리는 건가 싶더라고 이게. 몇 아니, 살이냐 얘? 몰라. 아니 대면 사과하신다면서 그럼 그냥 한 말씀이세요?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냥 한 말씀이 아니라 원래는 그러고 싶었는데 얼굴 공개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. 뭐 어쩌고 아니 계속 쓸데없는 소리 계속. 얘는 지금 나랑 딜을 봐. 그러니까 사과가 아니야. 그냥 이게 무서운 거야. 뭔가 공개가 당할까봐. 아니 그냥 무슨 딜 보듯이 본인 잘못도 모르고 이렇게 하실 거면 하지 마시고요. 번호랑 이름 나이까지 보내놓으시면 저희 회사 차원에서 따로 연락 드릴 거고 아니면 전 그냥 진행할게요. 그랬더니 뭐 어쩌고 막 쓸데없는 소리 계속 쓸데없는 소리. 아니 그리고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스토리나 영상으로 여러 번 얼굴 공개한다고 협박까지 하셨잖아요. 막 나한테 협박을 했대 자꾸. 날 반대 협박번호로 몰아가더라고. 협박 그럼 맞고서 하세요. 더 이상 답 안 할게요. 그때 봅시다 이러니까 그러더니 이제 얘가 결국 하는 말이 진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? 나한테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. 그래서 키키 무시하시네 이제 내가 이렇게 보냈지. 그러니까 얘가 키키키 아니 무시할만 하니까 본인이 라이브 방송에서 그런 욕설형 비하 발언 해서 욕한 거고 여러 번 협박에다가 신상까지 다 낱낱이 알아내려고 이름, 나이, 전화번호까지 말하는 거 보면 정말 토 나오네요. 차피 지금부터 네가 하는 스토리나 유튜브 볼 생각도 없고 협박한 것도 다 캡처했으니까 고소하든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는데 진짜 경찰서까지 가서 자문 받고 여러 사람한테 가서 사과문 조언도 든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거 보니까 진짜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고소하더라도 내가 기필코 네 애니애비 그리고 네 여친까지 다 하고 배 갈라서 튀어나오게 하고 눈알 뽑은 다음에 흘러나올 때까지 머리 부수고 돼지 사료로 만들어 버려야겠네 그냥 알아서 해라. 나도 다 캡처하고 그랬으니까 다시는 보지 말자. 개병 돼지 찌끄레기야. 차단하고 연락은 안 할게 나도. 그래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알아봤어요. 그랬더니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고소가 가능하고 경찰로 바로 가는 것보다 검찰로 아예 가서 검찰에서 그 진행을 하면 된다 라는 일단 조언을 좀 들었고 뭐 제가 여기다가 감정적으로 사실 뭐 이렇게 대응할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얘한테 분노를 하더라고 보니까
아니 좀 이상해.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아.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지 좀. 정상의 범주의 인간이 아니고 좀 겁나더라고. 우리 사무실 주소 다 알고 있을 텐데, 다 처음부터 다 나올 텐데. 근데 그래서 오히려 더 얘를 신고 안 하면 안 될 상황인 것 같아.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좀 마무리를 해놔야. 마무리를 단도를 아주 세게 쳐놔야 될 것 같아서 세게 나갑니다. 이럴 때일수록. 그러니까 좀 지금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.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일로 될 수 있다는 게. 물론 얘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욕했다는 게 사실 뭔지 알 것 같긴 해요. 그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뭐 잘했다고 할 순 없지. 뭐 기분 나빴을 수 있어 상대가 그걸 보고. 근데 어쨌든 저쨌든 기분이 나빴든 좋았든 엄마 아빠 배 갈라 장기로 줄넘기 한다는 얘기는 줄넘기까지는 안 했어. 순화를 좀 한 거지 나 입장에서. 잘못한 거잖아 그럼 무조건 어쨌든. 제가 지금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건데 그래도 혹시나 도움 주실 수 있는 정보나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.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악플의 무서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. 이게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들이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를 알려줘야 이게 다 그럴 것 같아서. 그러니까 이건 악플 수준이 사실 아니야.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협박. 이거는 협박. 악플이라고 치부하기도 좀 그래. 조만간 봅시다. 너 혼나야겠다 진짜.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. 절대로. 이런 컨텐츠 진짜 다신 찍기 싫은데 이번에는 일단 끝을 볼게요. 저희가 지금 7년 유튜브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적 없었거든요. 진짜 이번에는 한번 해볼게요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